자, 저거 보세요. 이 대구분법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로 다 퉁칠 수 있는 거잘 봐. 첫 번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것은 어떤 구조냐면 앞에 왼쪽이 미완성 절이 와야 돼. 그 대시 오겠죠. 그 다음에 완성 절이 오는 거야. 알겠냐? 예를 들자면 이거야. She said that she saw the movie.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그 영화를 봤다라고. 자, 보세요. 이 she가 주어야. said는 타동사라고. 타동사라 함은 반드시 그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야. 없지. 그래서 이 자체가 뭐다? 미완성이 된 거죠. 왜 미완성? 선생님이 미완성의 기준이 뭐니? 와야 될 명사가 없다. 그래서 that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that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볼까요? 주어는 봤다, 그 영화. 타동사, 목적어. 여기까지가 완성이죠. 이해되나요? 여기 어디 X표출한 데가 없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어. 그게 명의대시야. 그래서 명의대시 뭐다? 이 전체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 즉, 명사, 절을 이끄는, 대시 이끄는 이 전체가 뭐에? 이 문장의 목적인 거야. 여기 없는 목적어가 이대 전체가 그 목적으로 대신한다는 거지. 이 초록색 칠한 부분이 전부 다 said. 아까 없다라고 했던 said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관계 대명사 that.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아니다. 무조건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 용법이 쓰이는 겁니다. 왜요?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는 절대 계속적 용법, 콤마 다음에 대시 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계속적 용법에는 절대, 절대, 절대 쓰이지 못한다. 관계 대명사 that. 그래서 뭐야? 왼쪽이 오히려 완성이고요. 뒤쪽이 미완성이야. 이 뎃은 반드시 두 격밖에 없어. 이 뎃은 무조건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밖에 안 된다. 소유격 안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뎃을 대신 쓸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격 또는 목적격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완성이란 무슨 말이야? 주어가 없는 경우 또는 목적어가 없는 경우다. 그렇게 보니까 이 명의대과 관계대명사에선 그 관계가 완전 반대다. 명의대에서 왼쪽이 미완성이고 오른쪽이 완성이었다면 이 관계대명사는 왼쪽이 오히려 완성이고 오른쪽이 미완성인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She bought a house which her dad, her father had built. 이 경우를 봅시다. 자, 이거 보면 그녀가 집한 채를 샀어. 누가 봐도 이 문장은 깔끔하게 완성이 됐다. 왜 그러냐? 주어 왔고요. 동사 왔고요. 목적어 왔어. 아, 여기를 보니 완성이 된 거야. 필요한 명사는 다 왔어. 동사는 필요 없고,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만 하면 되고, 얘는 주어가 왔고, 목적어 왔어. 그리고 얘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형식 동사인 거죠. 자, 여기서 위치가 나왔고요. 왜?
왜? 여기가 선행사겠잖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아! 관계대명사는 앞에 무조건하고 선행사가 나왔구나 라고 하면 돼. 계속준법은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이게 선행사. 여러분 선행사를 정의해 볼까요? 꾸밈을 당하는. 네 맞아요. 꾸밈을 받는 명사를 선행사라 합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그래서 which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that을 쓸 수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격일 경우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괜찮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that으로 바꿔다 칩시다. 그러면 중간에서는 이 that으로 바꾸는 거예요. 쭉 명, 예, 관계대명 that을 쓴다라고 했을 때 뒤를 보세요. 그녀의 아빠는 주어고요. had built는 뭡니까? 과거 완료죠. 그러나 built는 뭐야? 여전히 무슨 동사야? 다동사야. 근데 문장이 끝나버려서 뭐 없이? 목적. build는 무엇을 짓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즉 목조가 필요한데 있어 없어? 목조가 눈에 보이잖아. 왜? 따라해볼까? 이것이? 목조가? 이동했다. 뭐로? that로 변해서 이동했다. 이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 두 문장을 연결시키는, 두 절을 연결시키는 접속의 기능과 함께 하겠죠. 이 옮겨가면서 얘 목적어 대신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도 해 얘가? 어? 얘 두 개를 연결시키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뭐야? 관계는 접속의 기능이고 대명사는 여기 뒤에 있는 명사, 아, 목적어나 주어를 대신한다 해서 대명사야. 그래서 주어를 대신하면 얘가 주격인 거고 목적어를 대신하면 목적격인 거지. 이해합니까? 뒤로 보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요? 목적 없죠. 그래서 이쪽이 뭐다? 관계대명사는 왼쪽이 완성이지만 오른쪽이 오히려 미완성이다. 이것이 뭐다? 바로 명의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구분법이에요. 이해합니까? 그쵸? 자,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완성 미완성으로 구분하면 되고 that를 기준으로 또 하나 뭐예요? 관계대명사는 항상 뭐가 있어 앞에? 얘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될 수가 없어요. 왜 선행사가 뭐니? 명사. 예, 명사인데 뭐가 있을 때 선행사가 있어야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야. 수식할 놈이 없는데 수식해야 될 놈이 없는데 관계대명사 필요해? 필요 없어요. 수식할 녀석이 와야 관계대명사가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식할 녀석이 바로 a house잖아. 그러나 첫 번째 이 예문에 나와있던 she sat 하면 그냥 끝이 나버려. that으로 따로 뭔가 새로 시작되는 거야. 즉 sad와 that 사이는 뭐가 없다? 수식할 명사가 없다. 이해합니까? 이게 바로 명의 that의 구분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학교 선생님이 또 실수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학생들은 모르는 걸 집어넣을 수 있어. 동격 that은요? 동격 that은 바로 왼쪽도 오른쪽도 둘 다 완성입니다. 동격 that. 왼쪽 오른쪽 모두 완성이에요. 가장 흔한 예문을 들어볼게요. I like the story that a boy saves his family. 자, 보면 나는 그 이야기를 좋아한다. 한 소년이 그의 가족을 구한다. 어때요? 왼쪽 오른쪽. 얘도 완성이고 얘도 완성임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동격 that이야. 왜냐면 따라 얘기해 봅니다. 그 스토리가 that 이하 내용이다. 즉 이 둘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동격인 거야. 그 이야기인 즉슨 한 소년이 그의 가족을 구하는 것. 즉 둘은 같은 거죠. 이게 바로 동격 대시야. 나중에는 관계부사 대도 나오는데 아직은 학교 시험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이 오히려 헷갈릴 것이다. 이해합니까? 네, 이 정도 기본 내용을 이해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응용 문제를 한번 가보자.
뭐 이거 순서를 바꿔볼까? 자, 요거 하나라. 또 두 번째 예문 한 적어봐. 선생님 이렇게 대학원에서 학생 가르치는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런 예문을 많이 쓰는데요. 적어놓고 이게 각각 뭐가 더 갈지를 구분해봐. 답을 써버리기도 해버렸는데 요거 여러분 생각이 뭐가 더 갈지 한번 답을 적어놓으세요. 여기 뭐 이것과 이것과 이 세 개의 차이가 뭐예요? 얘는 뭐가 있어? 명사.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되죠. 이 둘의 특징 뭐야? 목적어. 그러니까 따라해봐. 빈칸을 기준으로, 왼쪽이 미완성이다. 둘 다 미완성이죠. 그럼 얘는 뭐야? 절대 명의 대신 리가 없죠. 명의 대신 뭐라 그랬어? 왼쪽이 미완성, 오른쪽이 완성이죠. 이거는 뭐야? 이 대신 들어가겠죠. 이 대신 무슨 대신이야? 선행사가 있고 뒤에 주어가 없어. 그럼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이거 구분 못하면요 너무 영어는 괴롭다. 수준이 낮은 학생이 계속 되어버린다. 심하게 부서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부서진 자동차를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다. 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 여기 A, 이게 A라 치고 B 문장이고 세 문장 C 문장이었을 때 일단 A와 BC의 차이는 여기 명사가 있다는 것과 얘 둘은 없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BC가 공통적인 게 명사가 따로 없어. 빈칸의 기준으로 이게 접속사 들어갈 텐데 둘 다 미완성이야. 근데 오른쪽이 또 뭔 차이점이야? 얘는 또 미완성이야. 뭐가 안 보여? 얘는 주어조차 보이잖아. 얘는요. 주어 네, 비동사 PP죠. 좀 따라해보세요.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정말 필수적인데 역시 고등학생 잘 몰라. 자, 수동태 잘 기억해. 수동태 문장의 완성 여부는 주어. 시작. 수동태 문장의 완성 여부는 주어면. 주어만 있으면 뭐 한가요? 완성돼. 왜요? 주어 BPP잖아. 그러니까 주어만 확인되면 수동태 문장. 수동태라는 건 어떻게 구분하죠? BPP죠. B 동사 더하기 뭐다? PP. BPP는 어때요? 수동태잖아. 그럼 뭐만 오면 돼? 주어만 있으면. 그럼 이 문장은? 완성인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이것을 몰라 예, 수능에서조차 예,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보세요. 왼쪽이 미완성, 오른쪽이 완성이면 뭐죠? 이게 명이 되시죠. 완성, 완성이라잖아. 동격대사. 미완성이죠. 네? 여기 지금 명사가 없잖아. 아, 네. 미완성이고 얘가 완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명이 되십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둘 다 미완시죠. 여러분이 배웠던 이게 바로 선포관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포관대 무엇은 뭐야? 왼쪽도 미완성, 오른쪽도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됐다 가면 안 돼. 이건 무조건 what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러 선생님이 이거 선포관대 못을 넣은 이유가 너희들 시험 범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하는 거야. 맞나요? 선포관대 what을 우리가 풀어서 이것 더하기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은 친구. 네. 선포관대 what은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뭐니? 딩동댕 the thing that.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 금시초문이다. 지금 위험한 상태. The thing that도 되고 뭐도 돼? The thing which도 지금은 된다라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고요? The thing that. 그래서 왜 이것이 관계대명사 선포관대야? 이게 선행사가 the thing이고 that이 뭐야? 관계대명사. 그래서
선포한다는 거야. 그래서 what은 뭘 포함하겠다? the thing과 관계 that을 포함하겠다. 그래서 선포관대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야.